오늘 어떤 간증 43 공사의 주제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에는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바꿔 말하면 인간이 자기 집을 건축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짓겠죠. 집을 지을 때는 남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엿새 인간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갔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날에 6일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그 정원에다가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을 때 왜 심습니까? 누굴 위해서 심습니까? 정원의 화단에 꽃을 심을 때는 그 꽃은 누굴 위한 꽃입니까? 그것은 심은 자가 꽃을 심은 자는 자기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꽃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은 그 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뽑아서 버리고 다시 좋은 종자로 또 심게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초를 키우다 보면은 영양이 부족할 때는 노랗게 변하죠. 노랗게 변할 때는 거름을 주기도 하고 물이 부족해서 시들으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벌레가 생기면 약을 쳐서 벌레를 죽이죠. 그리고 또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몹시 부를 때는 그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보살펴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그렇게 돌봐서 그 꽃을 피우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이 활짝 피어나서 우리 인간들을 기쁘게 해주고 또 어떤 꽃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그 인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시고 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세상에다 다리를 하나 두고 하나님께 다리를 하나 두고 그렇게 살 때는 본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에 다리를 세상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오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시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 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 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두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정원에 단독주택에서 지금 한 44년째 이제 갖고 있는데 맨 초기에 한 40년 전에 그 단독주택에다가 이렇게 모과나무도 심고 뭐 호두나무도 심고 가이스가랑 목련꽃이랑 여러 가지 이제 대추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단감나무 뭐 과일수들을 많이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실이 열리지 않거나 맨 처음 뭐 몇 해는 모과가 잘 열려서 땄는데 그 다음에 모과가 열리지 않고 이제 뭐 나무가 썩고 그래서 그걸 잘라버렸어요. 이제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여러 가지 과실나무 꽃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심으로 뽑아서 잘라내고 꽃이 잘 피는 열매를 잘 맺는 나무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디나무로 바꾼다든지 사과나무로 바꾼다든지 또는 살구나무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포도나무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실을 별로 열리지 않고 좋지 않은 품종은 뽑아버리고 과실이 잘 열리는 열매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이 되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지만 어떤 그 성도는 열매를 맺지 않고 꽃도 피우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고 꽃도 안 피우면 다 무용지물이니까 뽑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로 태워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그 포도나무에 과실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갖다가 뽑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것인데 그런 창조물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절반 다리를 발을 담그고 하나님 나라의 절반 발을 담그고 이렇게 그 적당한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시고 토해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가지는 4304의 주제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하자면은 저는 그 제 인생에서 뭐 어린 시절부터 내가 눈을 뜨고 기억에 남는 거 한 5살 정도부터는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저는 참 하나님이 축복하신 좋은 부모를 만났고 또 가정 환경도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들었던 시절인데도 나를 가난하기 때 나를 안고 그 피난 가고 그러셨다는 거 보면 참 전쟁터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것에 비하여서 나는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뭐 가난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남편이 직장을 이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 뭐 그쪽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그냥 퇴직만 한 게 아니라 많이 우울증이 걸리고 평생을 이렇게 한 직장에만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그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많은 우울증도 생기고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우울해하고 그런 정신적인 뭐 그런 공황 상태 비슷하게 그런 후유증이 와서 그때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자기 퇴직금 한 다섯 배 정도를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의 퇴직금 한 다섯 배 정도를.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가정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만, 그때는 이제, 강남에가 이제 건물이 두 개가 있었으니까, 남편이 퇴직했다리 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닌데, 우리 남편은 너무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투자했는데, 그 이제 그 뭐 기업이 그렇게 거기에도 장난을 쳐가지고, 투자한 돈 뭐 거의 다 80%를 다 잃어버리고, 권리금, 보증금 다 잃어버리고, 손을 보고 이제 문을 닫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딸을 아들이 다 대학생일 때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우울해하고 세상에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뭐 좌절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조그만 소금에 사업장을 하나 해줬더니 그것이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투자했던 돈에 3분의 1 정도를 투자해서 내가 이제 내 전공을 살려서 조그만한 소규모 사업장을 하나를 열었는데, 그것은, 거기서 나온 게 우리 남편, 직장 다닐 때 임원 봉급에 한 5배에서 7, 8배가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 그래서 이제 차도 새로 바꾸면서, 자식들, 대학생들 둘이고, 나는 또 작품 활동도 하면서, 대리석으로 뽑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7, 8개 전시의 작품을 내가면서 사업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되면 하나 더 하면은, 수입이 더 좋겠구나 싶어서 이제, 또 하나를 더 해가지고는, 상가, 월세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사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대출 안고 그걸 샀는데, 두 군데를 이제, 방배동에서 이제 집이 방배동이고, 송파에가 사업장이 하나 있고, 경기도에가 이제 사업장 상가를 하나 사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인데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해요. 오늘 사업장 두 개 다,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3시간에서 4시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7시 정도, 4시, 5시, 6시, 7시, 8시,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해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나면은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식사 준비를 다 이제 끝내고 애들 다 학교 가고 이제 그러면 나는 또, 내가 두 군데 이제 사업장을, 돌아다니니까는 이제, 내가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을 싸죠. 두 개 정도. 아침은 내가 안 먹으니까, 아점경 점심 때 차 안에서 먹고 또,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24시간이 적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군데 들려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돼요. 방배동에서 이제 송파에 갔다가 이제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에서 이제 또 끝내고 이제 또 이게 송파에 또 들려서 이제 또 집에 도착하면은 밤 10시에 도착하면은 그때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몸이 막 엄청 지쳐서 다 그냥 거의 내 가방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은 우리 남편이 내 가방을 들어줘요. 차에 내가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차가 또 집차고 큰 차를 몰고 다녔으니까 그건 더 승용차 몰 때보다 더 무겁잖아요. 핸들이나 모든 게 더 차체가 무겁죠.
요즘은 USB인지 뭐 유부 뭐 뭐라 해서 가벼운데 그 옛날의 핸들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40년을 내가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40년이 넘게. 근데 이제 그 핸들에서 내려놓으면은 피척거리고 내가 가방을 못 들 만큼 힘이 다 지쳐가지고 빠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도착해서 너무 고단하니까 그냥 자버리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사업장에 가면은 좋지 않아요. 그 전날보다 확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안 좋아요. 그런데 그 10시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이제 10분 정도 쉬다가 11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일부가 끝나고 잠시 후 2부가 시작하겠습니다.